자, 오늘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투자 공간.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기대됩니다. 네. 기대만 되면 안 돼요.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하여간 뭐 요즘에 장이 좀 어려워서 네. 별로 저런 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하락장 속에서는 또 저런 세미나를 또 들어야 또 도움이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 장 빠지면 재미가 없잖아요. 주식 빠지고 손실 나니까. 그래서 아마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은데 아마도 2월 26일 금방에 가면 반등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네. 미리 신청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전쟁 나오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전쟁은 잘 모르고 네. 잘 아십니까 혹시 두 분은? 아, 오늘 근데 네. 저희 앞 코너에서 네. 너무 많이 들었고 많이 했죠. 아, 근데 너무 예. 또 특히 장 팀장님이 네. 네. 약간 호전적인 분이에요. 정말 전쟁을 네. 잘하셔갖고 네.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좀 이따가 좀 그냥 시장에 대한 과거 통계만 보시면 되고요. 네. 오늘은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팬데믹이 끝나간다고 좀 보고 있는 데이터가 많은데 아시겠지만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까지 지금 이제 제한이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해서 그것도 있지만 주식으로 이미 팬데믹이 끝난 게 아닌가 관심 있는 주식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뭐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혹시 올림픽 주요 게임 있습니까? 아,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있어요? 저도 특별히 없는 걸로. 사자토는 없죠. 네. 아무것도 오늘 좀, 예, 좀 여유 있게.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두 분께서 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두 분께서 글로벌 라이브의 그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두 분 아닙니까? 부사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죠. 아니, 저에게 무거운 짐을 뒤에서 밀지 마시고요. 앞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한 만 명 정도를 네. 봉지를 모아주시면 제가 뒤에 살짝 올려갖고 네. 2만까지 한번 2만까지 목표를 세워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조금 전에 나온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같이 좀 볼 건데요. 중고차에 대한 가격표가 나왔는데 여러분도 한번 좀 보시면 흥미롭습니다. 혹시 그 다른 건 모르겠고 닷지 아십니까? 닷지? 닷지 알죠? 예, 닷지 브랜드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1월에 15,000달러, 지금은 25,000달러로 69%가 증가하는 중고차. 중고차 값이 그런 거예요. 네. 솔직히 제 지인이 해외에 있다가 나올 때 차를 팔고 나왔거든요. 근데 중고차였어요. 거의 손에 안 보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래된 차인데? 근데 보신 것처럼 이제 많이 올라가는 가격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기아 포르테. 기아 포르테는 어떤 정도의 차입니까? 혹시 작은 차인가? 한 1500cc 정도 되죠. 네, 그런 차. 아반떼 정도. 이것도 작년에 12,000달러에서 올해 1월에는요. 네. 18,000달러까지 엄청 올라가는 중고차가요? 중고차가. 와. 중고차가 해를 묵으면 주가 그 가격이 빠져야 되는데 네. 올해 60%가 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보시면 더 밑에 보시면 다른 거 모르겠고요. 기아차 리오가 또 있어요. 리오는 11,000달러에서 16,000달러까지 다시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51%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물가가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는 건데 아니 차를 타면 탈수록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런 중고차 가격도 물가에 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여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중고차를 사신 분들은 이거로 돈 버는 분도 있지 않을까?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요거.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네. 딱 전화하고 있잖아요. 뭐가 있다. 가는 동안에 팔린다는 거예요, 차가. 그런 생각한 모습 보여주는데. 저렇게 비싸도. 비싸도 엄청 많으니까. 해서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고차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 봤지만 중고차가 값이 올라가는데 전 말이 안 되고 갖고 온 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혹시 슈퍼볼 좋아하십니까? 슈퍼볼. 네, 전 좋아합니다. 언제 미식 축구. 네, 언제 네. 시작하는지 아시죠? 이제 곧 좋아하니까. 시작하지 않나요? 좋아하니까 아직 아니야. 안 본 지 꽤 오래돼서 오늘 시작한다고. 네. 오늘이에요? 오늘. 아, 네, 죄송합니다. 오늘 시작하기가 잠깐만요. 아니, 좋아하는 말 좋아 좀 약하죠. 좋아는 하는데 네. 좋아하는 말 안 했으면 좋았는데 네. 좋아하는데 아직 몰랐다. 근데 네. 오늘 시작하는데요. 이 슈퍼볼에 대한 광고 네. 단가를 볼 건데 여러분도 광고 단가가 이렇게 높아진 걸 보시면 놀랄 것 같습니다. 지금 광고 단가가요. 물론 10년 데이터나 10년 전에 270만 달러 보여줬는데 650만 달러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여기 30초짜리 광고거든요. 1분도 안 되는 짧은 광고인데 불구하고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런 것도 물가 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기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이번에 광고하지 않나요? 이번에는 제가 현대차 기아차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 기아차가요? 현대 기아차 여기다가? 네. 오. 근데 작년 재작년에도 아마 30초에 7억 쓰는 건데 엄청나게 돈 투자하는 거죠.
와, 뭔지 네. 모르겠고.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가 올라가는 것도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는데 이런 광고단가까지 좀 물가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슈퍼볼에 대한 게임 인기가 거의 1등 아닙니까? 미국에서.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뭐. 최근에 하나의 좀 변화가 있는데 최근에 10대 분들이 잘 안 본답니다. 슈퍼볼이요? 슈퍼볼, 예. 안 보고 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고 제가 보기에 슈퍼볼의 인기는 조만간 2, 3년 뒤가 지나면 1등 게임에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예상하더라고요.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솔직한 얘기, 게임 자체가 룰을 모르겠어요. 슈퍼볼이 끝났다네요. 예? 끝났다고 채팅창에 시작하는데요? 네, 지금 슈퍼볼 끝났다고 그러시는데 끝났습니까? 네. 제가 그럼 작년 14일이었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 게임 룰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십니까 두 분은? 룰? 일단 공을 들고 네, 저쪽 적 진영까지 뛰어가야죠. 계속 다른 거 보겠습니다. 네. 게임 박사인 줄 알았더니 게임 박사 아니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어쨌거나 지금 광고단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물가 올라오는 압력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여러분 혹시 그 2월 14일이면 또 언제인지 아시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발렌타인데이죠. 발렌타인데이에 통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 네? 발렌타인데이 때 네. 주식을 매수하고 다음날 팔게 되면 얼마나 먹는지에 대한 통계가 통계 나왔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혀 주식과 상관없는 날인데 싸게 살 기회일 것 같은데 2월 14일이 근데 발렌타인데이 때 지금까지 0.6% 먹은 게 지금까지 통계였습니다. 그 당일 사고 다음날 매도하면 단타치기에 유리한 날이다. 예. 그런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게 지난주에 주간의 흐름인데요. 같이 좀 보시면서 아쉬워하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다우가 1% 하락했고요. S&P가 1.8%, 나스닥 2.2%가 빠지면서 사실은 금요일날 만약에 시장이 안 빠졌으면 지난주에 플러스 끝났다. 그런데 아쉽게 금요일날 폭락하면서 일단 마이너스 반전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근데 아쉬운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문제 많이 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왜 지금 이때 하필이면 이런 거 하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알게 모르게 그, 혹시 기사 보세요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의 네온가스 있지 않습니까? 네온가스가 90%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팔라듐이 러시아에서 35%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나와주면서 반도체가 뭔가 안 된다는 기사가 또 나왔고, 혹시 제가 얘기했던 이펜, 아십니까? 이펜? 이펜 잘 알죠. 이펜 주가가 빠졌는데 네. 왜 그랬더니 이펜이 그 인건비 아끼기 위해서 러시아 쪽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 직원들을 채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근데 그게 악재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악재로 왜냐면 앞으로 더 이상 인력 뽑기가 힘들다. 전쟁하는데 인력이 뽑히겠습니까? 계속 근력 썼나 봐요. 하다 보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관련된 모든 게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저도 뒤에 알았거든요. 이펜 직원들이 그런 분들인지. 야, 근데 어쨌거나 하필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 관련된 모든 게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솔직히 금요일 날 저는 반도체가 빠질 때 이유를 몰랐어요. 왜 빠지는지. 혹시 두 분 아셨습니까? 반도체가 네온이 뭐 우크라이나 쪽 나오고 혹시 아셨습니까? 시장 자체가 워낙 많이 밀리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가 특별히 많이 밀린 이유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 안 해봤던 몰랐죠. 것 같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 봤더니 지금 네온과 팔라듐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는데 전쟁이 심해지면 그걸 못 가져가겠죠. 하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원료가 부족해서 다시 한번 반도체가 어려질 것 같다 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도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터지면서 물론 여기서 올라갈 만한 이유 딱 아시는 게 유가는 올라간다 판단하시겠죠. 근데 다른 것들 모르지만 하여간 지금 관련 기업도 주가 빠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나스닥이 좀 아쉬운 한 주였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올라간 것은 유가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유가 어느덧 94달러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거의 100달러는 와 있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한번 지난번에 보여드린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이 연중이고요. 왼쪽이 한주인데 딱 보시면 연중으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빠진 게 작은 기업, 스몰이죠. 스몰. 네. 스몰캡 중에서 성장이었습니다. 성장주들. 예, 13.6%가 마이너스 났죠. 근데 네. 그나마 덜 빠진 게 뭐냐면 큰 거였는데 가치였죠. 큰 거와 가치. 2.3% 마이너스였죠. 네. 근데 이게 연중이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완전 정반대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예, 작은 성장주가 올해 1.5% 플러스가 나면서 가장 좋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가 잘 나간다고 했던 지금 큰 가치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준다. 해서 제가 지난주 한번 계속 보여드린 게 뭐냐면 작은 기업, 적자 기업, 비싼 기업, 꿈의 기업들을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걸 보여드렸는데 일주일 지난 거 봤더니 진짜 바닥을 친 것 같다.
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 전쟁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었다 그러면 금리에 대한 부분 온도가 반영이 돼 갖고 실제는 반등이 이미 나왔을 것 같아요. 갑자기 반등. 근데 갑자기 또 전쟁이 많이 터지면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종목들이 반등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고요. 이렇게 반등한다 그러면 좀 분위기가 좋아지면 반등이 완벽한 바다가 찌는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기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면 비싼 기업 IGV가 지난주에 1.35% 마이너스였고요. 꿈의 기업이 0.70% 플러스입니다. 작은 기업이 1.5% 플러스고요. 적자 기업이 1.63% 플러스가 나면서 대부분 다 시장을 이기는 모습 보였다. 그래서 일단 바닥을 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또 모르죠. 뭐 전쟁이 또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또 금리 인상을 더 자주 뭐 내년에도 뭐 혹시 내년에 몇 번인지 혹시 아십니까? 내년에? 네 번인가? 네 번 그렇지 평균? 일단 올해의 전망이 워낙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내년 네 번인데 다시 네 번이 아니고 뭐 다섯 번 연습한다고 또 주가 빠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인데 시장에 따라서 뭔가 기사가 나올 때면 주가가 빠지니까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이 상태로 보게 되면 충분히 반등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이거는 표를 그냥 보시면 되고요. 따로 이건 뭐 듣지 마시고 왜냐면 이제 지정학적 있었던 22번의 어떤 그 사례를 보는 건데요. 아까 아마 장치성이 설명하신 걸로 보입니다. 네네.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당일날 1.1% 빠졌고요. 최대 하락 3.6% 하락했고 바닥에 확인하는데 약 20일 걸렸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이걸 딱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 바닥과 저 리커버리가 회복이니까는 저 날짜가 저렇게 다 있네요. 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쭉 보면 되는데 가장 근접했던 날짜의 사건이 뭐였냐면 그 작년에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에 그 이란 쪽에 있는 솔레이마니 장군을 사살한 거 드론으로 기억하십니까? 그때 주가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작년도에 아프가니스탄 나올 때 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정학 리스크가 나온 날은 주가가 빠졌다는 거. 그렇지만 크지 않았어요. 당일날 1.1%니까 많이 빠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통계를 제가 보여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별로 볼 필요가 없는 게 대부분 다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다. 금리가 올라올 때나 어떤 악재가 터지거나 이런 전쟁이 터지거나 다 올라왔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어차피 시장 가치가 꾸준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그 악재를 뚫고 올라온 게 모습이기 때문에 네.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중에 노스코리아가 두 개나 있네요. 노스코리아가 첫 번째는요. 네 번째. 2017년 7월 28일 날 네. 미사일 발사했을 때. 미사일 발사. 그때 주가가 빠졌거든요.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혹시 테러 같은 게 나오면 많은 분들이 주식 빠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테러에는 또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는 게 미국 시장이거든요. 거의 안 빠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전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좀 취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걸 볼 거. 이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금리 사고 나서 주가 올라가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건데 금리 인상을 딱 여기서 첫 번째 금리 인상 하게 되면 보통 4개월까지는 빠지다가 4개월 이후에 주가 반등합니다. 4개월부터 그 뒤 8개월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약 6%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적응시킨다 그러면 이번에 첫 번째 금리에서 나온 다음에 최소한 한 7월까지는 헤매는 모습 보이다가 7월 이후에 반등을 시작해서 그해 12월까지 혹은 내년 2월까지. 아, 그러면은 금리 인상하고 조금 빠지는 것을 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그때 어느 정도 이제 매수를 하는 전략이 통계상으로 보면 네네 맞죠? 통계상으로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최근 2년 동안에 통계가 다 깨지지 않았습니까? 채포원 혹시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최근에는 금리 인상을 먼저 선반영하려는 속성이 강하다 보니까 선반영된 상태에서 지금처럼 조정 받은 상태는 사실 이벤트가 발생하면 바로 반등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팬데믹 때 이후에는 모든 통계가 많이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그냥 맞지만 우리 저 팀이 많이 맞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런 걸 좀 깨서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 바운드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서서히 그냥 매수하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정확하게 딱 찍어서 이날 이후에 올라간다는 건 통계니까 그쵸. 간단히 보시면 되고 네. 그 앞전에 매수해도 상관없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금리 사이클의 첫 번째 금리 사고 나서 그 연말 가면 6%가 올라온 거다. 결국은 올랐다. 네, 올랐다는 거죠. 다시 한번 네.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계가 대부분 다 좋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가져가도 문제 무방하다.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지난 주말에 혹시 골드만삭스가 목표 지수 내린 거 혹시 아시나요? 5,100%에서 4,900으로 내리는 거로 모습 보였는데 네. 거기서 건들지 않은 게 뭐였냐면 S&P 500의 평균 EPS거든요. EPS가 226달러였을 겁니다. 그대 건들지 않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을 낮추는 게 아니고 멀티플을 고치는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악재가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요 그림만 잘 기억하시면 아마도 금리 인상 구간에 언제 주식을 매수하면 좋을지 보여주는 걸로 보입니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앞전에 나오는 거, 이 하얀색 박스 이전에 매수하면 좀 괴롭겠지만 대부분 다 끝에 가면 올라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더 기간을 길게 잡고 종목을 고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 그리고 이제 그 10년 국제 수익률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2%가 아니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약간 경기가 또 안 좋아질 거를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국제 금리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약간의 좋은 환경인데 어쨌거나 지금 전쟁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기미가 좀 없어져야지 반등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그 다음 페이지 이거 중요한데요. 요게 오늘 제일 중요한 주제 맞습니다. 핵심. 예, 핵심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보시면 팬데믹 때, 팬데믹 시작돼서 극대화됐을 때, 그러니까 2023월부터 그 이듬해 1월까지 S&P 500이 26%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 35%, 딜리버리 히어로가 88%, 펠로톤이 491% 올라오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팬데믹 관련주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많이 올라왔죠. 그럼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많이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현재 모습 보게 되면 넷플릭스가 -21%입니다. 그 다음에 딜리버리 히어로는 69%가 마이너스였고요. 펠로톤은 78%가 마이너스니까 다시 제자리 온 거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 많이 빠졌죠.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혹시 여러분들 중에 펠로톤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사시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매수해야겠다.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딜리버리 히어로를 네. 내가 만약에 집 안 나가고 음식을 배달시킨다는 차원에서 이걸 매수하실 분이 계신가요? 되실까요? 솔직한 얘기로. 사실 뭐 다른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사실. 아니 네. 좋죠. 좋은 종목 많은데 실적이 안 좋은 건 다 이게 아는 거고 네네. 중요한 게 뭐냐면 팬데믹이 지금 끝날랑 말랑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아직까지 한국은 그렇지 않지만 유럽이랑 딱 종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집에서 운동하는 것 집에서 영화 보는 것 딱 집에서 음식 시켜먹는 것을 시키겠냐고 저 같으면 안 시킬 것 같아요. 저 근데 저 배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좀 나라마다 어떤 문화에 대한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홍콩이나 우리나라나 조금 작은 거기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막 땅덩이가 넓은 이런 나라들은 사실 저 사업이 그렇게 뭐 좀 좋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식당 그 가면 문화가 한국은 밥만 먹잖아요. 얘기하지 않고. 네. 그리고 좀만 느끼면 막 뭐라 하잖아요. 빨리 그렇죠. 막 안 먹고 빨리 일어나야지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 유럽이나 미국 가시면 식사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맞아요. 예, 네. 얘기를 하고 그냥 토킹 어바웃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도 하고 뭔가 좀 물어보기도 하고 딱 음식 먹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 이런 분들이 식당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많을 것 같아요. 가시면 얘기도 할 거고.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저는 만약에 마스크를 안 끼고 나갈 수 있다 하면 저는 나가서 먹을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원래 실제 어제 내일이었죠. 내일 저희가 점심 약속 있었거든요. 근데 다 취소가 됐어요. 왜요? 지금 어쨌거나 걸리면 안 되니까. 근데 솔직히 되게 아쉬운데 어쨌거나 저는 뭔가 얘기를 하거나 미팅하거나 할 때는 밖에 나가서 밥을 먹으면서 하는 그렇죠. 게 한국의 문화 정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업들 주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그냥 팬데믹이 굉장히 너무 싫었던 사람들은 집에서 영화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집에서 음식 시키는 거라든지 아니면 운동하는 거 안 할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기업들 실제로 잘 나온다 한들 매수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팬데믹 상황에서 기대감을 모았던 종목들이 엔데믹 상황에서는 투자하기엔 가장 좀 회피해야 될 만한 투자 대상이 되고 있는 거네요. 현재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미 알게 모르게 종목을 고를 때부터 팬데믹의 종식과 관련된 기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난주에 굉장히 셌던 종목이 뭐냐면 여행 관련주였거든요. 네. 여행 관련주 솔직한 얘기를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여행 관련주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행 갈 때 꼭 치사율을 치명률을 가지고 여행 간다 안 간다가 아니잖아요. 한 명 걸리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 못 합니다. 근데 지금 완벽하게 다 지금 종식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행 관련주가 올라가느냐? 거기에 목마름이 반영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식을 매수할 때 뭔가 내가 가고 싶은 것에 베팅하고 있고 이건 내가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약간의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이 펠로톤의 주가 하락의 큰 부분은 아예 관심이 없는 것. 내가 안 사는 것이 있는 게 아닌가. 네.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집에서 운동하는 분 계시겠지만 네. 집에서
글쎄요, 막 이렇게 뭐 스피닝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자체가 아니 수박 못 봤습니까? 혼자서 그렇게 쉽지 않죠 사실. 그 앞에 물론 앞에 선생님이 계세요. 네. 그분이 해주는데 뭔가 혼자서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땀을 흘려가면서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갖고 물론 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게 없더니 이미 팬데믹이 끝난다는 걸 보여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넷플릭스가 제가 보기 좀 아쉬운 종목인데 갑자기 팬데믹이 확 커지다가 그 위에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괜히 없어 보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팬데믹이 독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지금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이미 우리 팬데믹을 끝나고 싶어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기존 코로나 구매에서 주목받던 팬데믹 종목들을 줄이고 리오프닝주로 넘어가는 움직임이 시장에 관찰되고 있는 것 같고요. 리오프닝주랑은 사실 시장의 기대감이 선반영 대응 과정이 있다 보니까 항공주나 카지노주들에 대해서 요즘 레포트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시장에서. 근데 이제 여행 관련주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행 관련주가 한 네 번을 제가 얘기했거든요. 큰 네. 사이클로 이번에 된다. 그러면 사보자.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 그러니까 갑자기 또 꼭 얘기하면 아니 제가 항공주 얘기는 항공 다른 거 뭐 기억이 안 나고요. 항공주 얘기했더니 한 번은 유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네. 유가에 대한 유류 활동 때문에 어려워진다. 그때 얘기했더니 오미크론 때문에 확 꺼지고 네, 했고 아, 지금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마 여러분도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진짜인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솔직한 얘기로 글쎄요 시간이 지나면 여행 관련주가 안 올라가겠습니까? 아, 무조건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너무 속이 아프니까 그런 건데요. 어쨌거나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행 관련주 ETF는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어웨이 ETF. 어웨이. AWAY라고는. 그래서 어웨이가 있고 또 항공주는 Z라고 있죠. JTS라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꾸며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속에 여행 관련주에 대한 뭐죠? 그 좋은 가치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매수 한번 해보시라고 조언드립니다. 한번 그림을 같이 보여드릴 건데 이런 거죠, 이런 거. 네.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시키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어우. 운동하거나 이런 건데 저 형님은 예. 그거 안 하게 생기셨는데 이런, 예, 저거 네. 하시네요. 이 예. 형님은 네. 이제 근육을 뭔가 좀 이렇게 빼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 그래. 그래서 예. 어쨌거나 이런 그림들이 앞으로 잘 안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혹시 이거 외에도 팬데믹 때 많이 올라간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팬데믹 때 많이 올라간 종목. 아, 줌. 백신 관련 주도 많이 올랐고 줌도 많이 줌은 약간 좀 화상회 약간 좀 따로 뺏어 봐야 될 것 같고요. 줌 왜냐하면 우리가 솔직하게 그 전에 있었던 줌 말고 뭐가 있었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프라든지 네. 아니면 뭐 또 네. 뭐가 있죠? 팀즈 이런 거 있었는데 솔직하게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좋아진 거잖아요. 줌이 좋아진 거니까 좀 구별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도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런 기업들이 많이 주가가 빠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광고 한번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광고가 저희가 이제 그 2월 26일 세미나 광고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세 번 했었는데 첫 번째는 히트 쳤어요. 아, 그렇죠. 두 번째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뭔가 조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그림 못 그린 것 같은데 이번에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트 뿅뿅 네, 나옵니다. 네, 지금. 제가 첫 번째 강의하고요. 두 네. 번째는 우리 그 두물머리 한탱의 의사 세 번째 이남은 교수님인데 이 한탱의 의사의 그 퀀트 분석으로 유망주목 찾는 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모닝브리핑에 나오셔가지고 잠깐 퀀트 그 프로그램을 잠깐 보여주셨는데 너무 재밌던데 그때 그 인사이더 보여주셨는데 네, 봤죠? 네. 인사이더로 보는 건데 제가 그날 질문했지만 그런 인사이드에 대한 동향부터 여러 가지를 퀀트를 뽑아갖고 종목을 추출해서 보통 투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네.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남일 교수님의 또 하락장 쪽에서 저평가 종목 찾는 것도 같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요. 미국 측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 가능하니까 네. 상세 보기 위해서 링크를 누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오늘 시장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네. 선물을 잠깐 보겠습니다. 선물이 급등을 한 걸로 정확하게 네. 제가 시간을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7시 40분경 네.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다 뚫고 올라와서 지금은 약보합까지 올라왔거든요. 오우야. 이건 뭐냐면 아무 기사가 없습니다. 그냥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운에 대한 약간 이제 적응? 내성?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솔직한 얘기로 우리끼리 얘기지만 누가 압니까? 전쟁할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죠. 어디에 베팅하십니까? 솔직히 지금요 금리 이상은 몇 퍼센트 한다는 그 전망치가 있어요.
뭐 100% 정도 얼마가 네네. 금리 올릴 것이다. 근데 전쟁을 말이죠. 네. 할 확률이 51%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군요.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전쟁에 대한 부분들은 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안 한다고 또 의외로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쟁에 대한 부분이 약간씩 그 적응이 돼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선물이 올라왔다는 거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적어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아까 보여드린 표를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당일날 주가 무조건 빠지지만 보통 물론 바닥 찍는데 오래 걸리던 시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처럼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좀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S&P500의 종목 상황도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장이 시작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어제 거라 보실 그게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네. 거니까 프리마켓상에서 보는 거니까요. 마이크론이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마이크론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그 랜드플래시 칩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보고서가 나오는 바람에 네. 지금 한 2, 3일째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보고서가 나오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지금 오늘의 포인트는 엔비디아가 되지 않을까.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일단은 실적을 내일 모레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필 내일 모레 또 전쟁이 한다는 날짜가 겹쳐져서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실적이니까 그때 약간 주가 좀 움찔하는 모습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부분들은 뭐 별로 볼 게 없지만 대부분 다 고동사계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좀 애매하네요. 아직. 애매한 모습인데 애매하다. 제가 보기에는 시작하면서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 바뀔 걸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에너지주도 빠지는 거. 에너지주는 최근에 많이 올라서 빠지는 걸로 보이고 있고. 왜냐하면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는 서서히 가겠지만 100달러는 보고 내려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하락은 크지 않을 걸로 보이고 네. 따라서 에너지 관련 기업도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여행 관련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여행 관련주? 여행 관련주 트래블 예. 네.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올라왔죠. 예. 올라오는 네.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도 여행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네. 있고 잠깐 봐드리면 부킹홀리스 0.56% 상승이고요. 익스피디아 0.98% 그 다음에 일부 또 크루즈 기업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네. 있고 그 다음에 메리어 호텔도 다시 오늘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힐튼 호텔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카지노 기업들 뭐 MGM 요트 같은 것도 있는데 약 포함되지는 플러스 보수 보여줘갖고요. 네. 지난주에서 오늘까지 적어도 오늘까지는 여행 관련지 모습이 좋을 걸로 보이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잠깐 두 분에서 다른 말 해주시면 제가 오늘 기사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찾아서 다른 말씀 해주십시오. 예, 다른 말이요? 예. 저 오늘 어떨 것 같아요, 장? 오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오늘은 약간 약보합. 네. 크게 뭐. 제 경험으로는 저렇게 선물이 많이 밀렸다가 거의 약보합까지 올라오는 경우는 장 열리고 생각보다 강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 반등을. 네. 크게.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에 대한 데가 조금 생기는 하루가 아닐까. 네. 그래요? 전쟁 날 것 같으세요? 전쟁에 대한 건 사실 언제나 불확실성 퀘스천이라서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전 매수기회로 활용할 생각은 있습니다. 매수기회로? 네. 투자자에게는 액션이 뭘 할 건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이론적으로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전쟁 나면 사야죠, 주식. 아니, 이미 반등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한 건 맞아요. 지금 이제 저가 매수의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딱 정확히 날짜를 언제부터 며칠 이후에 사면 돈을 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보여드렸어 아시겠지만 그 메타 플랫폼사가 16배로 보여주고 PER이 그 다음에 페이팔이 13배 12배 보여주거든요. 그 정도면 기술주에는 관심이 가져갈 만한 구간이고요. 싸지 않습니까 주식이? 싸니까 사면 되는데 물론 이제 날짜가 사자마자 올라가는 거 원하시겠지만 그게 좀 안 되는 거니까 다소 아쉬운 점이 있고요. 오늘 기사 나온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기사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스플렁크인데요. 클라우드 업체죠. 스플렁크를 시스코가 200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테이크오버 나오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그러면 스플렁크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네. 반대로 인수하는 시스코는 주가 소폭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최근에 주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내가 못 샀던 기업들을 많이 매수하는 것 같아요. 큰 기업들이 네. 이것도 이제 M&A를 보시는데 M&A가 보통 호재 인식하니까 이것도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고 중요하지 않은 거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리비안 나왔. 리비안 혹시 아까 네 제가 잠깐 선생님 말씀하셨습니까? 네, 소개를 좀 박종훈 선생님 말씀하셨죠? 네, 해드렸습니다. 소로스가 또 매수한 것 같아요. 네. 매수해갖고 지금 약간의 좀 그 물렸죠? 물렸습니다. 물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얘기인데 중요한 건 리비안은 네. 초창기에
뒷배가 또 아마존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제2의 테슬라를 꿈꾼다고 해서 막 올라갔는데 제가 모든 기업의 공통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 필요 없고 숫자가 안 나오면 주가 못 갑니다. 미국은 채성 없는 호재가 나오고 채성 없는 측천에도 결국에는 실적이 플러스가 안 나오면 흑자가 네. 안 나오면 주가가 못 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의 20년 전까지 통계거든요. 저런 기업 이비안 같은 경우에는 그게 플러스 전환이 될 때까지 뭐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월급 예상치 한 2년 정도? 2년? 2년 정도. 예. 왜냐면 지금 이미 테슬라가 그 흑자 전환할 때 10년 걸렸거든요. 네. 10년 걸린 거를 그들은 10년 걸렸지만 얘들은 이제 앞에 보고 네, 선행학습을 하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거죠. 미국 측이 미치다가 한 3년 걸렸다 올라온 거를 지금 만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 달이면 따라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미 다 오픈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거기다가 좀 더 얹으면 훨씬 더 다채로워지잖아요. 콘텐츠가. 그래서 똑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10년 걸렸던 테슬라의 어떤 그런 긴 여정이 리뷰하는 네. 2년이 끝난다는 게 월가 관측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적자폭이 빠르게 감소하는 기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 차를 많이 안 팔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고 해서 다시 한번 드리고 알겠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리뷰하는 우리 국내에서 많이 보유한 그러니까요. 아주 많이 보유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잘 얘기해 주세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주가 많이 빠졌습니까?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뭐 금리 인상 구간이기 때문에 뭐 하락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데요. 저스티 테이크어웨이라고 하는 글로버브를 인수한 요 이제 회사 지금 이제 상폐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네. 뭐 여기서 보니까 최근에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글로버브를 다시 팔아라 하는 건데 글로버브를 다시 팔고자 안 판다 안 판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푸드 딜리버리 업체들이 워낙 성과가 안 좋기 때문에 상폐를 하고 비용을 다 아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게 글로버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음식 배달 업체의 문제니까 그것도 좀 비용 절감. 네, 광범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타이슨 푸드가 오늘 주가가 좀 빠질 만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오버웨이트에서 이퀄웨이트로 일단은 의견을 내리는 모습인데요. 쉽게 얘기한 매수에서 중립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바클레이 내린 건데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또 주가 많이 올라갔고 네. 약간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타이슨 푸드는 육광 업체입니다. 육광 업체. 근데 사실 저게 인플레이션의 어떤 수혜주로 좀 많이 좀 나오는 종목인데 수혜요? 네. 인플레이션 후세? 인플레이션 이제 뭐 이제 필수 소비재, 뭐 네. 음식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되지 않나요? 타이슨 푸드가? 그거는 모르겠고요. 수액을? 근데 타이슨 푸드가 이게 그 솔직한 얘기로 지금 그 뭐죠? 맥도날드에 네. 가시면 미국 현지에 가서 보시면 그 윙이 없어요. 치킨 그 요리가 메뉴가 안 나오거든요. 네네. 치킨이 다 이렇게 공급이 안 돼갖고 해서 지금 직계타를 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자체 이 기업이 맞는 건지 맥도날드 맞는 건지 정확히 얘기 못하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 타이슨 푸드가 인플레이션 수혜 종목 아닌 걸로 그래요? 네, 좀 있습니다. 좀 잘 보시면 타이슨 푸드 최근에 인건비 관련 부담이 계속 엄청 부담스럽죠. 네, 오히려 오히려 한다 그러면 악재가 더 많이 있는 악재가 더 많은 그래서 약간 내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타이슨 푸드가 한번 그 어떤 영상 때문에 곤욕을 치운 적이 있어요. 한 몇 개월 동안에 그 아마 모르시겠지만 그 육강 업체에서 이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닭고기를 닭을 잡을 때 발로 차고 막 학대하는 거 있잖아요. 학대하는 네. 거 닭을 막 짓밟고 막 이런 게 지켜갖고 네. 한때 좀 곤욕을 치웠던 그런 사건이 떠오릅니다.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네, 중요한 기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것만. 네. 네. 예,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자, 오늘 저희 이제 10시 네, 40분을 또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지금 테슬라 소식이 나왔는데요. 테슬라가 오늘 그 또 네 번째 최근에 네 번째 리콜 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리콜이 또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현재 물론 많이 빠지 않지만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테슬라가 물론 이제 나쁜 게 아니고 하나씩 고쳐가면서 이제 좋아지는 모습이니까 어쨌거나 이제 네 번째 리콜 들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것도 기사가 전해지면서 좀 주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856달러 보여주죠. 너무 많이 빠졌네요. 지금 1000슬라, 1200슬라까지 올라갔다가 그렇죠. 지금은 뭐 고퍼주죠. 또 한 가지 고퍼주죠. 또 흔히 얘기해서 지금 차를 많이 만드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칩 부족 때문에 생산을 또 올해는 또 원활하지 않아갖고 올해 아마
신차는 구형 못할 걸이란 또 아까 차 나왔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또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주가 좀 빠졌는데 시장이 정상화되면 반등 해주겠죠. 근데 아직까지 정상화되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주가가 아래쪽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3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까지 해서 오늘 글로벌 라이브 이렇게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장우석 부사장님 먼저 집에 보내드리고 네. 네. 오늘은 인사성 밝게 먼저 인사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사장님. 예.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